시대 7명이 50m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렇죠. 50m를 한번 뛰어보면 이렇게 폼을 보면 알거든요. 예, 예. 그 선수들의 한번 실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자, 1레인이 유나입니다. 아, 그리고 2레인이 서현. 3레인이 수영. 4레인 강현입니다. 5레인 제시카. 6레인 태연. 7레인 써니. 자, 이렇게 7명의 선수가 50m를 달리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뭐 4레인에 있는 효연 선수가 잘 뛰는 선수로 좀 생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네. 그럼요. 인천 대표로 장거리 대회에 나갈 정도로 뛰어난 달리기 네.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연장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 선수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 선수를 좋아합니다. 네. 저도 수영량 페이지를 이렇게 딱 펴놓고 하거든요. 굳이 뭐 저한테도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우리 효연양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우리 댄스머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모라, 팝핀의 국모라는 그런 앞으로 네, 네. 자, 7명의 선수가 나란히 레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눈빛을 봤을 네. 때는 일단 유나가 가장 매섭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아, 태연도 약간 그 써니를 의식하면서. 네. 자요! 자요! 드린 화면으로 다시 네. 봅니다. 자, 먼저 유나. 스타트는 유나가 1, 2에서 좋았죠. 그렇지만 지금 효연 선수가 지금 아 역전이 되면서 역전하고요. 자, 3위 4위 네, 보세요. 3위 4위. 서현과 맨 그 써니 써니거든요. 네. 서현도 괜찮아요. 네, 그죠? 써니 선수도 괜찮고 뛰는 모습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꼴찌가 수영이에요. 수영 선수는 아 신체 사이즈에 보기보다는 네. 뛰는 액션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중학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열심히 안 줬어요, 진짜. 그런 건 있어. 이 사수를 닮았다는 거. 맞아, 잘 닮았어.